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체집조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에 나왔느냐, 바다에 왔습니다. 바다에 일단 뭐 제가 자주 오는 거 아니거든요. 이제 시골에 왔을 때 가끔씩 오는데, 오늘은 오랜만에 시골에 온 김에, 제가 뭐 이거 바다 생물 딱 먹으면 또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. 개나 이제 조그마한 이제 생물들 잡는 거대로 이제 채집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가시죠. 자 여러분,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들면 그 아래에 이제 개나 이런 이제 생물들이 사는데요. 야, 여기 이렇게 들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개들이 있어요. 이런 개들이 이제 잡아서, 아 이게 알가졌네, 이런 거 놔주고. 이 알가진 애들은 전 주로 놔주는 편입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개들을 잡아서 오늘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라. 자, 그럼 바로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. 이야 여러분, 이런 엄청 큰 놈 있습니다. 와 이거 오씨 물리면 이제 가겠는데요 여러분. 이것도 딱 잡아서 튀겨 먹어야겠군요. 자 여러분,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돌을 들면 나오는데요. 우와, 뭐야? 새우다. 와, 이거 무슨, 아, 이거 이 친구 알이 있구나. 이런 알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방생하도록 할게요. 이제 알이 또 이제 태어나야 되니까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알에 박하지 있는 거 같거든요? 잠시만요. 뭐 큰 게 있었어. 뭐? 있었는데? 오, 깜짝아. 오, 안 돼. 어디가? 오, 물리는 줄 알았네. 이야, 진짜. 여러분 이거 바카지 아닌 것 같은데? 꽃게인가? 오 일단 여러분 이것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돌 한번 들어볼게요. 자 야, 오 뭐야 여기도 물고기야? 어우씨 망둥어 겁나 많네. 오늘의 목표는 이게 아니에요. 망둥어가 아니라 이 조그만 개하고 이제 엄청 큰 개, 그런 개들 이제 잡아서 먹어야죠. 어 여기도 좀 괜찮은 사이즈였는데. 오 좋아 사이즈. 저런 거 튀겨 먹으면 오징어 맛있죠 여러분. 일단 이제 콜라 한 잔 탁 하면 이제 여러분 여기 들었거든요. 엄청 큰 개가 나왔거든요 지금. 야 이건 라면 넣어 먹어도 되겠는데. 저희 이 종류에서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는데요. 와 크기 봐라 이거. 아 맛있어 보이네요 여러분. 아 일단 이거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과연 들릴지는 모르겠지만, 자, 근데 아무것도 없네. 자, 여러분 여기 개 한번 찾아보세요, 여러분. 지금 보이죠? 지금 저게 바로 이제 은신하고 있는 개입니다. 자, 이걸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봐. 치는 거 봐, 이거 싸우는 거 봐. 와, 이 엄청 신기합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, 이거. 이거를 일단 발로 살짝 누르고. 아우 씨 물릴 것 같은데. 되셨냐 여러분. 일단 이렇게 해서 양쪽 집게를 딱 잡고 그냥 이제 바로 여러분 잡았습니다. 야 크기도 양호한데 이거 뭐 튀겨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여러분. 라면에 넣어 먹구나. 일단 담고요. 와 여러분 바카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소리가 나길래 봤는데 바로 이거는 담아버리도록 할게요. 야, 여기 개새끼 이거. 아씨. 아. 잡아야 돼. 야. 와, 대충 잡았다. 와 씨. 자, 이거를 이제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기술로 해서 물릴 것 같아. 쉣 더 퍼킹. 됐다. 와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집에 왔습니다. 이 친구들 잡은 걸 일단 소쿨에 좀 쏘아 볼게요. 와 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 잡았습니다 여러분. 일단 좀 날이 이제 질 때까지 기다리고 바로 이제 튀겨 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, 야, 이 낫으로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. 바로 이걸로 대나무를 좀 잘라서 이제 대통을 만들 거예요. 대나무통? 일단 그걸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다 개를 좀 튀겨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것도 있고 톱도 하나 있는데 일단 톱으로 자르고 이걸로 장가지를 좀 칠 거예요. 자 그럼 빨리 가서 대나무를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저게 오늘 목표입니다. 저거 하나만 잘라가서 이제 깔끔하게 저 안에 넣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야 여러분 이 대나무 아주 탐스럽지 않습니까 이거. 와우
아주 깨끗하고 지금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이제 튀기는 용도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이거 딱 잘라서 가져가서 이제 좀 씻고 그리고 창작 피워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온 거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. 여러분 절대로 어린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꼭 혼자서 하지 마시고 두 명 이상이서 하세요. 이런 거 이제 아랫부분을 한 이쯤에서 잘라보겠습니다. 자 그럼 잘랐습니다.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자를게요. 그럼 여기 이제 가지를 한번 쳐줄게요. 이제 이렇게 가지 이쪽을 이렇게 안전하게 딱 이렇게 쳐줍니다. 그리고 한 요쯤? 요쯤을 이제 제가 다듬어야 되니까 요쯤을 이렇게 잘라서 그럼 손 조심하세요. 진짜 꼭 장갑 꼭 끼고 이렇게 각도를 아니 톱이 잘 안 되네. 자 여러분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줄 겁니다. 이 낫으로 가지를 후다닥 쳐서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가지가 쳐졌습니다. 저희 외할머니 댁이라서 이거 좀 잘라가지고 이 안에 게를 넣고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튀김을 할 건데 사실 게만 튀겨 먹으면 좀 배가 고프잖아요.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. 게만 먹잖아요. 배고파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삼겹살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삼겹살도 같이 여기다 이제 쪄먹는다고 해야 되나요? 구워먹는다고 해야 되나요? 어쨌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여기를 이제 잘라서 여기를 이제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. 제 겉에 묻은 이제 이물질 같은 거 그리고 안쪽에 뭔가 있을 뭔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씻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깨끗한 물에 넣고 이제 이거 다 넣어야 합니다. 이제 자 일단 다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게 바로 화로입니다. 화로 이렇게 화로가 돼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제가 불을 지필 건데요. 자 그럼 불 지피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을 빨리 지펴보도록 할게요. 오 불 붙었다 불 붙었다.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.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불씨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 불씨가 다시 사그라질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게를 이제 손질을 완료했습니다. 이제 거의 죽은 친구들인데 이제 아주 먹을만하네요 여러분. 이제 이 친구들 빨리 튀겨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 통 안에 이제 기름은 조금 이따 붓고 먼저 게들을 넣어놓을 건데요. 지금 게들은 먼저 이렇게 죽었어요. 좀 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넣어서 튀겨주려고 합니다.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또 게 한 마리 들어가라. 그리고 이제 기름을 좀 넣어야 되니까 한 통에 한 이 정도씩만 넣을게요. 꽉 채우면 또 기름이 막 흘러넘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정도씩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러분 이거 겁나 큰 놈 왕건이 한 마리 딱 넣어주겠습니다. 여러분 자 이렇게 넣고 여기도 그나마 좀 왕건이 있어요. 여러분 좀 그나마 큰 친구 한 마리 또 넣어주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기름을 넣어주려고 합니다. 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지금 개들이 들어있어요. 자 여기에 이제 기름을 개들이 살짝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기름을 자잘자잘하게 이제 살짝 잠길 정도로만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요 안에 이렇게 개들을 튀길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요. 빨리 이제 완성돼서 먹어보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이제 튀겨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이제 이 불 속에 저런 식으로 넣어서 기름을 바로 데워줄 건데요. 잘 익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. 저번에 제가 옛날에 찍었을 때 그 대나무 삼겹살이 있었거든요. 그거는 조금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. 맛있게 익어라 맛있게 익어라 맛있게. 자 여러분 이제 삼겹살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안돼! 석탄이 돼버렸어! 안돼! 우와 여러분 오 삼겹살 오 안돼! 삼겹살이 베이컨 됐는데요? 오 그 안쪽은 완벽하다 안쪽은 괜찮은데요 생각보다? 와 삼겹살이 석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. 그래도 일단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꺼내볼게요. 와 여러분 지금 삼겹살을 다 꺼냈는데 살아있는 게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아 이거 이번에 실험 실패입니다 여러분. 그래서 감자는 좀 맛있게 익었네요.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?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 석탄이어도 한번 먹어봐야죠 여러분. 여러분 이건 도저히 못 먹을 것 같고 이거 정도는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아쉽네요 이거. 여러분 저기는 이제 저건 답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직접 그냥 직화를 굽고 있습니다.
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. 진짜 이게 리얼 삼겹살, 이게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. 자 여러분,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게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부어주시죠. 이야 와 여러분, 이거 하나 쏟았는데 이렇게 잘 익었어요 여러분. 와 이거 맛있겠다. 뜨겁겠지? 어이구 뜨거워. 그럼 나머지도 이제 딱 꺼내가지고 탈탈탈 털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뭐야 이거. 오 아 이거 마늘이었네? 안돼. 야 여러분 저기 개들의 이제 오 김 나온 거 봐. 자 이제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오 이거 왕건이다. 왕건이 친구. 이거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? 야 진짜 맛있겠다. 자 여러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와 여기 보시면 이제 튀겨진 게들이 있는데요. 와 여러분 보세요, 진짜 엄청나게 먹음직스럽죠? 이제 게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오늘 고생해서 이렇게 만든 거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.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.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진짜 잘 익었습니다.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비릿한 냄새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이렇게 집게 부분은 좀 버리고 몸통 부분만 먹어볼게요. 자 이게 와 엄청 고소해요. 집게는 너무 딱딱해서 못 먹을 것 같고 몸통은 되게 고소하네요. 이게 와 맛있다. 이게 진한이 내장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. 되게 기름맛이 좀 난다 할까요? 기름맛이 조금 나지만 그래도 바다에 그 게의 향기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는 맛이에요. 일단 이제 안 식어가지고 일단 좀 이따가 먹기도 하고 저희 아빠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아빠 술안주로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먹방은 이렇게 짧게 마쳐야 될 듯합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게를 한번 튀겨 먹어봤는데요. 와 여러분 생각보다 맛있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맛있진 않았습니다. 살짝 잘못 튀긴 것 같기도 해요. 그래도 오늘 뭐 채집하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개도 잡고 뭐 소라도 좀 잡고 막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. 다음번에 좀 더 신기한 걸 채집하고 신기한 걸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